네. 네. 자, 닭고기는 마니커, 경제 뉴스는 우리 권순우. 네. 우리 압도적인 권순우 취재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선프로 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제가 급하게 말씀하시길래 네. 그냥 코로나 현황 잠깐 좀 봤어요. 오랜만에. 오랜만에. 네, 진짜 네. 오랜만에 봤는데 오, 생각보다 많네요. 뭐가요? 감염자? 그, 네, 그 일단 미국 거 보시면은 지금도 하루 신규 확진자가 한 2만 3천 명 정도가 돼요. 미국에? 네, 일주일 네. 평균으로 한 3만 7천 명? 그리고 한국 것도 좀 봤는데 와, 그래도 신규 확진자가 12,000 명 이렇게 되네요. 40만 저거. 예. 저 언제. 야. 근데 여기서 신규 확진자가 1년 전이야, 1년 전. 아, 네. 그러네요. 신규 확진자가 12,000 명 정도 되는데 우리가 신경 쓰지 않고 살고 있다라는 거는 이제 코로나라는 것은 이제 우리랑 이별을 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일반적으로 감기가 몇 명 걸리는지 우리가 별로 신경 쓰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하루에 12,000 명 정도가 걸리고 있는데도 우리가 뉴스가 안 되고 한다는 거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위험이 이제는 좀 떨어져 나간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대중교통을 타다 보니까 마스크를 항상 가지고 다니긴 합니다. 네. 12,000 명, 그러니까 이건 새로 내가 증상이 있어서 이렇게 검사를 해보면 그때 이제 확진이 되고 이런 분들이시겠죠. 그러겠죠. 그냥 예전처럼 그냥 무작위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 없으니까. 그쵸. 증세가 네. 있어서 이제 공공의 피해를 예를 들면 출근하면 공공의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 이제 아유 그나저나 후세 사가들이 이 2020년부터 2023년에 이 3년을 어떻게 기록할지 아마 인플레이션이란 말은 꼭 나올 거예요. 아. 팬데믹과 인플레이션 네. 시대였다. 그래서 J8이 막 응? 갈짓자 행보를 보니까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제롬 파월. 아, 자, 하여튼 뭐 어떻게 기록할지는 네. 뭐 저희가 우리 후세단한테 맡겨야죠, 뭐. 네. 자, 그러면 그 네. 제롬 파월 의장이 어제 좀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근데 그 전날 또 워낙 세게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뭐 어제 얘기한 거는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진 않았던 것 같아요. 지수 한번 같이 보시면은 다우존스가 0.18% 정도 내렸고 나스닥은 한 0.4% 정도 올랐고. S&P는 0.14% 좀 올랐다. 그러니까 뭐 특별히 변화가 없었다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을 첫 번째 뉴스로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뭐 필요시 인상 수준을 높일 것이다. 그리고 연말 금리가 기존 전망치보다 높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분 얘기는 이제 뭐 굳이 이분 얘기 안 하셔도 모두 다 알 정도로 이제 얘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제 하원의 금융위 청문회에 출석을 했던 겁니다. 우리는 아직 3월 회의와 관련해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 이것도 되게 좀 그럼 이미 결정을 내려놓고 청문회에 나오는 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네. 우리가 추가적인 자료들을 검토할 때까지 결정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결국은 그 전날 상원 청문회에서 했던 얘기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강세를 보이고 있고 최종 금리 수준이 이전보다 높을 수 있다. 뭐 이라는 얘기고요. 이 얘기는 이제 빅스텝 가능성에 대한 것도 확률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서 그냥 뭐 이제는 시장이 오는 20일, 21일 그때 나오는 FOMC는 빅스텝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수가 그 정도 수준으로 움직이게 되고 금리도 그 정도 수준으로 움직이게 되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이제 시장에서는 특별한 반응이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만약에 전체적인 데이터 방향이 좀 더 빠른 긴축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내면 우리는 금리 인상 속도를 높일 준비가 돼 있다. 이것도 사실은 먼저 얘기했으면 굉장히 강했을 건데 그 전날 얘기했던 거에 연장선이기 때문에 특별히 좀 임팩트를 주진 않았던 것 같아요. 데이터 디펜던트 하겠다는 얘기니까 뭐 사실 뜯어보면 크게 저것도 아니에요. 예. 그리고서 그 고용 지표가 이제 나올 건데 그 고용 지표가 나오기 전에 이제 우리가 또 민간에서는 공식적인 고용 지표가 나오기 전에 좀 미리 알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ADP. 네, 그 ADP가 오늘 발표가 됐는데. 근데 요즘 잘 안 맞더라고 저게 최근 들어서. 그러게요. 지난번 해도 완전 꽝 쳤거든 저거. 예. 네, 근데 네. 숫자 자체는 굉장히 크게 나왔어요. 네. 고용이 전월보다 24만 2천 개가 증가했다고 나오는데 네. 이게 1월 증가폭보다 두 배 이상 커진 겁니다. 예. 네. 1월보다 두 배요? 예. 민간 고용이. 아휴. 그리고 전문가 전망치가 한 20만 개 정도 되는 건데 예. 그것을 4만 개 정도 상회하고 있는 예.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숫자죠. 그 업종별로는 이제 레저 접객업에서 8만 3천 개가
서 최대치를 증가 기록을 했는데 이 부분은 다들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이제 서비스업 쪽이 좀 더 강하다라는 네. 거고요. 그리고서 그 미국 노동부가 구인 이직 보고서도 어제 발표를 했어요. 근데 채용 공고가 1,080만 건으로 그 전월 수정치한 1,100만 건보다 41만 건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채용 공고 사람 뽑습니다. 이게 조금 감소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노동 지표들도 조금은 좀 달라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는 해요. 근데 워낙 레벨이 높다 보니까 그 수준이 내려와도 지금이 뭐 그렇다고 해서 고용을 걱정해야 되는 수준이다. 아니면은 이게 연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그래서 연준은 오는 10일에 발표되는 2월 고용 상황 보고서와 14일에 나오는 2월 소비자 물가 결과를 보고서 3월 금리 인상 폭을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뉴스. 일단 파월 이야기 좀 들어봤고요. 두 번째 뉴스는 뭘로 갑니까? 두 번째 뉴스는 이것도 그 계획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 EU가 친환경 산업을 육성하는 대책을 다음 주에 연달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탄소 중립 산업법하고 핵심 원자재법의 초안이 공개가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뭐 기대도 하고 우려도 하는 부분들은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는 저 중국이 약간 배제가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EU가 미국의 IRA 같은 것들을 대항해서 만드는 법안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자국 우선이 좀 강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좀 배제될 수 있다. 미국만 하냐 우리도 한다. 그렇죠. 그래서 탄소중립법 같은 경우는 이제 태양광이나 배터리, 신재생수소 같은 핵심 분야의 역내 제조 역량. 네. 그러니까 유럽이나 역내 제조 역량을 끌기 위한 어떤 세부적인 목표가 담기게 되는데요. 2030년까지 탄소중립 관련 제조 역량을 연간 수요의 최소 40%까지 끌어올리겠다. 그러니까 제조 역량의 40% 끌어올리겠다는 건 자기네 역내로 공장 짓겠다는 얘기고 그에 맞춰서 보조금 지급하는 규정들도 좀 이번에 포함이 될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언론에서 초안을 입수를 해서 좀 외신에서 네. 좀 보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을 투자할 경우 EU 회원국이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에 대한 규제 완화, 그러니까 규제가 있긴 있는데 원래 그걸 낮춰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많이 쓰겠다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원자재법 같은 경우는 탄소 중립법은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 여기에 역내에 있는 것들을 키워주겠습니다 하는 거고 원자재법 같은 경우는 공급망을 확보하는 방식 네. 그런 내용이 달라지는데 여기 원자재법에서는 초안에는 전략 원자재의 연간 수요 10%를 역내에서 채굴하고 역내에서 채굴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네. 유럽에는 광산이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광산이라는 게 우리나라도 이제 광산 거의 다 없어졌잖아요. 그게 뭐 그 환경에 대한 부분도 있고 노동 강도도 좀 심하고 그러니까 인권 문제, 환경 문제, 노동 문제 이런 게 좀 심하기 때문에 광산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정선의 강원랜드 같은 거 만들어진 것도 다 광산을 폐광이죠, 없애서 폐광. 광산을 없애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네. 그러면 그 광산 우리가 안 캐는 동안 어디서 캐갖고 재련하고 있었냐? 다 중국에서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중국을 견제한다고 했으면 결국은 어딘가에선 캐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략 원자재 연간 수요의 10%를 역내에 채굴하겠다라는 거고 가공과 재활용 역량을 가공 역량은 한 40% 정도까지 높이겠다. 역내에서 예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 진출 기업 한국의 기업들도 수혜를 볼 여지가 있다라는 관측들이 좀 나오는데 네. 뭐 그것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의 배터리 3사는 다 유럽에 진출해 있습니다 이미. 그 뭐 SDI 삼성 SDI도 그렇고 LG 엔솔도 그렇고 SK 온도 그렇고 다 그 폴란드 헝가리 그쪽에 다 진출을 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거기 관련된 기업들도 이제 나가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헝가리 정부로부터 지난달 말쯤에 삼성 SDI가 보조금 한 1000억 정도, 1200억 정도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이게 사실 신청을 한 거는 제가 알기로는 한 2018년 그쯤이었어요. 그러니까 2018년에 신청을 했는데 지금까지 안 나왔다라는 거는 시간이 오래 걸렸다라고 보시는 게 아니고 안 된다. 그 전에 안 되다가 이번에 그냥 된 거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다시 설명드릴까요? 네. 그러니까 2018년에 신청을 했는데 지금 지원금 허가 받았다는 거는 지원금을 허가 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게 아니고 원래 안 되다가 이번에 바뀐 거다. 그냥 이번에 그냥 기조가 바뀌어서 그냥 해준 거다.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럼 다음에 그 받으려면 또 5년 기다려야 되냐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좀 지금부터 된다. 지금부터 되는 쪽으로 달라진 기류가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네. 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자재법 같은 경우에 우리가 조금 신경 써야 되는 거는 환경 발자국 현황 공개 요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탄소를 발출했던 것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 추적해서 발표를 하라는 건데 여기서 좀 우리가 걱정되는 거는 우리가 직접 자원을 생산하는 국가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공급망 차원에서 중국에서 받아와서 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좀 규제를 받게 되는지 네. 뭐 그것 때문에 좀 우리가 불리하게 되는 부분들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이 뭐 다음 주에 공개가 되면은 조금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유럽 얘기 들어봤고요. 세 번째 뉴스는요? 세 번째 뉴스는 이거랑 또 관련된 얘기인데 우리가 그 반도체 관련한 법 있잖아요. 그 미국에서 반도체 지원하는 거. 아, 그거 좀 말이 많습니다, 지금. 그게 뭐 보는 측면에 따라서는 또 다양하게 있겠지만 일단 산업부에서는 이거 좀 심각하게 보고 이분 요새 정말 바쁘신 것 같아요.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원래 바빠야 되는 자리입니다. 통상교섭이니까. 예. 통상 바쁘죠. 예, 미국. 계속 미국 가죠. 좀 또 미국 갔습니다. 예, 근데 국회의원들도 같이 가고 막 그러더라고. 산업, 그, 산자위. 아. 예. 예. 그분들이 뭐 직접 통상교섭을 하진 않으실 테지만. 그래도 이제 뒤에서 딱. 예. 예? 밀어주는. 이게 대한민국 국민 대표입니다. 이런 효과가 이제. 예, 예. 이게 미국 상무부가 지난달 28일에 그 반도체 설비 투자에 대해서 한 70조 원 정도의 재정 지원과 세액 공제를 하는 그 세부 기준을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서 좀 우리가 이슈가 되는 거는 초과 이익분을 공유하는 거. 그리고 중국에 있는 설비 투자 제한하는 거. 네. 왜냐하면 우리는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중국에 설비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하고 미국 정부의 연구개발 이니셔티브 참여하는 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중국 정부의 연구개발 참여하는 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 우리가 제일 잘하는데 왜 거기 끼겠어요? 그러면 거기 낀다는 거는 오히려 우리가 기술 유출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좀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 안덕근 본부장이 했던 얘기들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과도하게 정보를 요청한다거나 이게 아까 그 기술 유출에 대한 부분이고요. 중국 비즈니스와 관련해 제한을 많이 건다거나. 이게 아까 중국 내 설비 투자 관련한 얘기고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통상교섭본부장이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가서 무슨 얘기할 거냐라고 이제 기자들이 많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좀 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서 좀 그 미국의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10년간 중국 내 설비 투자를 제한하는 가드레일 조항 관련해서는 이게 조금 발표가 지연이 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좀 나와봐야 아는 단계다. 라는 얘기도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일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되는 때라는 거죠. 가드레일 조항이라는 거에 대한 어떤 큰 틀거리는 보여줬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는지가 아직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중요한 거는 그 우리가 뭔가 지금 그냥 막연하게 이런 뭐 이거 중국 빼는 거 아니야? 한국 빼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 디테일 하나하나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국제 교역이나 국제 경제의 주인공이 다국적 기업이라고 불렸던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다국적 기업이라는 표현도 되게 오랜만에 들어보시지 않아요? 다국적 기업. 요즘 네. 웬만하면 다 다국적이니까 뭐. 그러니까 그 어떤 국제통상의 주인공이 기업이었다 그러면 이제 점점 정부가 되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고 이제 IRA 관련한 얘기도 좀 질문이 나왔었습니다. 네. 이게 다음 달에 한미 정상회담 또 하잖아요. 네. 그럼 거기서 또 이게 대통령들끼리 만나기 전에 어느 정도 좀 사전 준비를 좀 하고 그리고 서로 또 선물 주고받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 IRA 관련해서 좀 진전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냐 그랬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답변하진 않았습니다. 뭐 최대한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협의를 해보겠다. 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지원법이 제2의 IRA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제2의 IRA가 된다는 건 IRA에 대해서 좀 약간은 부정적인 부정적으로.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예. 좀 하는 건데 그 안덕근 본부장 얘기는 이제 좀 차이가 있다면 우리 기업에 대해서만 불이익을 주는 것도 아니고 미국 기업이 사실상 똑같은 제안을 받고 때문에 조금은 다르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IRA하고는 뭐 정말 그 세부적인 거에서 좀 차이가 있는 건데 어쨌든 그거보다는 조금 나은 상황으로 그러니까 반도체 그 우리만 차별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 미국 내에 있는 공장, 우리도 미국 내 공장 지금 짓고 있으니까. 네네네. 근데 그 IRA 같은 경우는 현대차 전기차 공장이 지금 미국에 없잖아요. 네. 근데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미국에 공장이 있고 추가로 또 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 모든 반도체 산업들이 같이 받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중국에 투자를 못하는 거는 좀 우리한테 좀 해당이 되는 얘기긴 하죠. 우리는 중국 공장이 있고 인텔은 중국에 낸드 플래시 공장을 팔아버렸으니까 하이닉스한테 팔았죠. 아프다. 미리 알고 판 거겠죠? 그걸 어떻게 알겠어. 몰랐을 우리가. 것 같은데요. 몰랐을 거. 팔았는데 이렇게 됐다고? 아, 음모론 제기하십니까? 알았을 것 같은데. 미국 정부가 인텔이 알려줬다? 그리고 뭐,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최근에 뉴스 중에 좀 저는 흥미로웠던 게 그 우리가 전관들을 기업들이 많이 영입을 해서 방패막이를 삼으려고 한다, 로비를 하려고 그런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와, 요새 미국 관료들을 많이 영입하더라고요. 우리 기업들이? 네. 미국 관료들을? 네. 그 하나그룹이 이번에 데니 오브라이언스 라는 분을 영입을 했는데 그분이 그 조 바이든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분입니다. 언제? 2008년 부통령으로 출마한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캠프에 합류해 정치이사를 맡았던 분. 2003년에서 2006년 바이든 상원의원의 비서실장.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폭스 코퍼레이션이라는 곳에 수석부사장을 하고 있는데 이분을 하나큐셀 수석부사장 겸 대미법인 대관 담당으로 임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 같은 경우에 미국에다가 대규모 공장 좀 짓고 있잖아요. 하나는 사실 좀 수혜 보는 데죠. 엄청 수혜 많이 보는. 하나 그 뭐죠? 솔루션은 수혜 보는 데죠. 예, 그 하나 솔루션. 태양광. 그러니까 예. 하나 솔루션에 있는 하나큐셀이 거의 태양광 담당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하나큐셀의 수석부사장으로 오브라이언스 분을 이제 영입을 했고요. 삼성전자 이전에 영입한 인사 중에 굉장히 유명한 분 하나 있었는데 지난해 3월에 영입했던 분인데 마크 리퍼트. 오. 주한미국 대사를 아, 예, 예. 그 우리나라에 여기서 인기 좋았잖아요. 인기 되게 좋았잖아요. 그분은 북미법인 부사장 및 대외총괄로 영입을 이미 했었고요. LG그룹 같은 경우에는 미국 DC, 워싱턴 DC의 신규 사무소를 개소를 했는데 거기 공동소장으로 그 조 헤이긴이라는 분을 영입을 했는데 이분은 누구냐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임 당시의 백악관 부비서실장을 영입을 했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는 미국 법인의 2021년 9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북핵 협상 대상을 맡았던 스티브 비건. 유명하죠. 비건. 네, 네. 그분을 고문으로 선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도 지금 미국의 정관들을 영입해서 로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거를 네. 이번에 영입 인사들을 통해서도 조금 느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당연히 돈값 하니까 이런 사람들 영입하는 거겠죠. 돈값을 하는지는 이제 영입을 해놓고 봐야 되는데 이분들을 영입을 해야만 되는 상황이 됐다라는 게 좀 인상적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 현직으로 이렇게 영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미국 내 어떤 그 뭐랄까 이 한국에 대한 그 이미지, 네. 뭐 분위기 이런 것들을 잘 그 만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 K-팝 뭐 이런 것들도 예. 젊은층에 뭐 되게 좋은 여론들을 만들기도 하고. 아. 그래서 로비스트는 로비스트대로 예. 영입을 하지만 또 K-팝? 한국에 대한 뭐 블랙핑크. 아니 뭐. 어제 결론은 무조건 블랙핑크야. 어제 우리 또 엔터 한번 좀 다뤄봤잖아요. 엔터. 네. 근데 누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통상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냐. 그러니까 김프로님 말씀하셨던 얘기가 굉장히 인상적인데 그게 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교는 국내 정치의 일부다. 그러니까 외교 통상은 상대방을 국가를 향하는 게 아니고 국내적으로 그 국내에서 정치인들이 어떻게 지지를 받을 것인지에 대한 일부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국은 뭐 한국에 대해서 좀 도움을 좀 주셔야 됩니다. 한국을 배제하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 할 때 우리가 왜 배제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주절주절 설명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미국 국민들이 뭐 얼마나 한국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고 높아지느냐가 오히려 더 영향이 좀 크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단순히 통상도 통상이겠지만 뭔가 소프트 파워적인 터치 그리고 뭐 한류 같은 부분들도 그러니까. 한국의 어떤 위상과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협상력을 높이는 그런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얘기들을 좀 해주시더라고요. 네. 요즘 그분은 뭐 하시나 몰라요. 누구요? 그 트럼프 대통령 항상 오면 같이 와서 통역했던 그 한국 여자분이 있었잖아요. 왜? 아. 네? 기억 안 나? 통역 잘하신다고. 네. 아 그분. 한국계. 그분 캠프에 갑자기 있나? 갑자기 생각나셨어요? 응. 네. 아. 생각나면 안 돼요? 아니, 갑자기 그분 생각나셨을까? 그게 더 궁금하네. 아니, 그런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 아, 통역하는 분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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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긴 그 뭐 단어 어떤 온도로 번역하느냐에 따라서도 또 이게 달라질 수 있으니까. 명청 시절 생각해봐라. 아, 그때까지 거슬러 갑니까? 그럼. 지금 기사 좀 찾아봤는데요. 네. 그분이 이양현 국장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그때 트럼프 대통령의 통역을 했었고 최근 보도 보니까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대화하고 있는 장면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무원이니까. 아, 공무원이니까. 네, 거기서 지금도 아, 그냥 그 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 국무부 소속 공무원이니까. 네, 국무장관 한국계 통역국장. 국장이에요. 네, 네, 네. 그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 제목이 좋네요. 그러니까 그녀 없이 외교 못해. 뭐 이렇게 아. 기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영현 씨, 이양, 예, 이연향, 이연향 씨, 이연향 아. 국장님. 예. 네. 아마 연꽃 연자에 그 향기로울 그래. 향자를 쓰지 않나. 자 그러면 출연하지 마세요. 뉴스 3은 아, 거기까지 갈 줄 몰랐네요. 자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3프로TV가 전국 방방곡곡 숨어있는 주식 고수를 찾습니다. 내가 박근형 부장, 염승환 이사보다 시장을 더 잘 본다. 내가 이선엽 이사보다 종목 선정이 뛰어나다. 내가 박병창 이사보다 차트 분석 더 잘한다. 이렇게 자부하는 분들, 저 정프로에게 오십시오. 여러분의 실력을 마음껏 뽐낼 수 있도록 판을 깔아드리겠습니다. 전국 증권사 지점의 PB, 주식 브로커, 펀드 매니저는 물론이고 전업 투자자, 슈퍼개미, 스몰개미, 기타 등등 이 시장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과 통찰만 있다면 누구든 환영합니다. 숨은 고수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팔로우 팔로우 미!